안녕하세요 여러분, 렌스타입니다. 오늘 가져온 제품은 부기노트라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이제 전자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, 이제 손으로 직접 뭐 노트에다가 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전자 타블렛에 이제 글씨를 쓰고 또 쉽게 지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. 물론 이런 비슷한 이제 태블릿이 있죠. 이제 아이패드도 이제 펜으로 쓸 수가 있고 갤럭시도 역시 펜으로 쓸 수가 있는데, 이 제품은 이제 그런 제품과는 다르게 뭐랄까 장점이 뭔가 있을 텐데 장점이 일단 쌉니다. 아직도 전 세계 77%의 인구가 노트에 펜으로 필기를 한다고 합니다. 그렇게나 많이 우리 일상 속에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죠.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만큼 이제 뭐 종이도 많이 필요할 테고 펜도 많이 필요하겠죠. 하지만 이 부기보드가 있으면 더 이상 종이와 펜은 필요가 없습니다. 바로바로 그냥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무려 7만 번이나 할 수 있다고 하죠. 자, 그럼 한번 직접 한번 뜯어보고 해볼까요? 일단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. 12인치와 8.5인치 두 가지가 있는데요, 크기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. 뜯어볼게요. 먼저 12인치 먼저. 그리고 8.5인치. 자,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.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이 정도 차이 납니다. 이렇게 뒤에를 봤는데 뒤에 자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자로 활용할 수도 있네요. 굉장히 가볍습니다. 무게로는 150g 정도 라고 하는데요, 150g이면 잠깐만, 일단 핸드폰 비교하면 부기보드가 훨씬 가벼워요. 크기는 이게 지금 몇 배의 차이인데, 물론 이거는 뭐 글라스로 되어 있고 안에 뭐 반도체와 메모리 뭐 다 들어있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가볍습니다. 가벼워요. 확실히 무게 가벼워요. 일단 외관을 보면 일단 위에 펜이 있죠. 이렇게 펜을 보관할 수가 있어요. 잘 빠지지 않게 홈이 있기 때문에 홈에 넣고 위에 꽂아주면 고정이 되죠. 그래서 가볍게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닐 수가 있어요. 물론 이 8.5인치도 펜 크기도 똑같아요. 단지 이 타블렛 자체의 크기만 다를 뿐이죠. 이렇게 놨는데 이게 아니라 뒤집어야 돼요. 이게 정상입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. 직접 펜을 빼고 써볼게요. 그냥 노트에 쓰는 것처럼, 와, 이 펜이 대박이네. 그냥 노트에 쓰는 것처럼 썼는데, 와, 이거 잘 써지네요. 내 이름을 쓸 뻔했어. 이게 필압이 감지되는 것 같아요. 필압이,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데, 이거를 봐봐요. 이거를 가볍게 썼어요. 렌스 타. 어우, 귀여워. 되게 조그매. 자, 반면에 좀 깊게 누르면서 써볼게요. 렌스 타. 보이시나요? 힘을 안 주고 쓴 거, 힘을 좀 주고 쓴 거. 필압을 감지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뭐 미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감지는 안 하는 것 같고 한 5단계 정도 감지를 하는 것 같네요. 철수야, 냉장고에 과일이 있어, 꺼내서 먹어 라고 엄마가 이렇게 쓰고 나가셨어요. 그럼 철수 나서 냉장고에 과일인데 꺼내서 먹어야지 라고 하겠죠. 자, 아무튼 이렇게 썼는데 전혀 지워질 것 같지가 않아요. 정말 더럽게 막 썼어요. 이러고 막 이렇게 썼는데 이 옆에 쓰레기통, 이 위에 쓰레기통 보이시죠? 쓰레기통? 이걸 누르면 지워질 것 같죠? 눌러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지워졌어요. 화면이 두 번 깜빡깜빡 하면서 내용이 싹 지워져 버려요. 그러면 저장은 어떻게 할까요? 이렇게 썼는데 그냥 지워버리면 끝이잖아요. 저장은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시면 저장이 됩니다. 평생 여러분이 지우지 않는 한.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단점일 수도 있어요. 저장이 안 된다는 게, 여기에 그냥 메모리 카드로 하나 넣을 수 있다면 저장이 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러면 값이 비싸지겠죠. 뭐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에서도 뭐 수업 시간에 그냥 노트 대신에 필기용이나 뭐 필기용으로 써도 되고 문제풀이용으로 써도 되고, 그리고서 쉽게 지울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이제 사진으로 남겨도 되고요.
그리고 아까 필압도 좀 약간 또 감지가 됐잖아요. 필압을 또 느낄 수 있는데 그림도 그릴 수가 있어요. 지금 눈에 보이는 게 화분을 한번 그려볼게요. 화분을. 자, 이런 식으로도 화분을 그릴 수가 있죠. 자,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? 일단은 굉장히 가벼운 무게, 언제 어디서든지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아무 계란에 다 쓸 수가 있어요. 특히나 이거 가장 쓰임새가 많은 거는 마인드맵을 할 수가 있죠.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하고 나서 사진을 찍어두고 다시 지우고 다시 쓰고 사진 촬영하고 지우고 굉장히 높은 활용도를 보여줄 수가 있죠. 크기도 두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 선택하시면 돼요. 작은 거 사용할지 큰 걸 사용할지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부기보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아직 렌스타 제품으로는 출시 예정인데요, 2-3일 뒤에 이제 판매를 할 것 같은데요, 아래 더보기란에 이 부기보드 정보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 참조해 주세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,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저는 뭐 안 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쓰세요. 여러분들은 필요하시잖아요. 인류의 70%는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. 저는 30%인가 봐요. 여러분들은 쓰세요. 여러분 70%니까. 안녕.